안녕하세요, 그리핏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수강생을 만나는데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지금 카페 와가지고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달 전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죠, 형님? 네, 그때 한창 초여름쯤에 만나서. 그때가 아마도 5월 중순에서 말쯤 만났거든요. 뭐 형님께서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강생들하고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수강생들이 좀 여자를 잘 만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사후 케어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형님하고 저희가 수업했던 거랑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같은 걸 할 건데, 첫 번째로 그리핏 잘 생겼나요? 유튜브 댓글 보면은 그리핏가 되게 잘 생겼다, 잘 생기니까 보여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형님이 보시기에는 좀 솔직히 제 외모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하게 가감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외모는 솔직히 전 잘 안. 근데 확실히 당당하다는 게 느껴졌고 남자답다. 사람이 유일하게 성형이 안 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눈빛이거든요. 눈동자.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안 돼요. 근데 그 눈빛을 보면은 뭔가 되게 당당해서 확실히 포스가 좀 느껴졌고, 관리를 했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막 엄청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하고의 첫 만남이 조금 되게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좀 어떤 곳이 좀 인상 깊었는지. 먼저 조우하기 전에 제가 약속 장소에 한 살짝 늦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시냐고 이제 도착을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 지금 기다린 동안 어프로치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저는 와 이분 진짜구나, 기다리는 동안 어프로치를 하고 계셨다. 장소가 아무래도 좀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어프로치 할 여자분이 계셔서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일단 1차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만나면서 직접 만나게 돼서 딱 첫 인상을 봤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신 게 느껴질 만큼, 확 느껴질 만큼 체격이 좋으셨고 당당함. 사람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절대 주눅들어 있다고 1도 생각이 안 들고 남자답다. 그리고 먼저 악수 건네시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확실히 뭔가 뚫리는 게 없고 뭔가 자존감이 좀 높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긴 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노세라고 하는데, 솔직히 남자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라, 그냥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남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남성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 그 중에서 헬스라는 운동이 이 남성 호르몬을 많이 올려주고 외적인 부분을 많이 크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수강생들한테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운동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일단은 힘든 거는, 저는 좀 그 AA라고 하죠. 처음에 그 여자한테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운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그거는 뭐 수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무뎌지는 부분이고. 그쵸, 그쵸. 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제 아까 초여름쯤에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체력이, 여름도 여름이지만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사람이 말하고 신경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에너지 자체가 원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자랑 대화하는데 감정 소모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수업하면서 수도 없이 하니까 나중엔 체력적으로 확실히, 저도 나름 어렸을 때는 체력이 꽤 끌리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뭐랄까, 저 다시 좀 겸손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수업하면서 계속 걷고 또 여자를 컨택해서 말을 걸고 하면은 이게 진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엄청나요. 그래서 진짜 체력 소모가 평상시에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거의 두세 배는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이런 길거리 로드가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근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렇게 편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 형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떤 것을 얻어갔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더 하기 싫다고 생각되면 아무래도 도망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헌팅 포차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체력이 바닥났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라고 스스로 도망치고 싶을 때 옆에 길을 살려주고 이렇게 조력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조력자가 있다는 게 실제로 긍정적인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이 길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지만 혹시 그런 환경 속으로 본인을 밀어넣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절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으로 본인을 밀어넣고 좀 새로운 세계를 많이 경험해보는 남자로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 말처럼 이 로드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쉬운 영역은 아니거든요. 정말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앞서 말한 체력적으로도 또는 심리적으로도 좀 더 현타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는 거는 정말 되게 달거든요. 어떠한 것을 할 때 힘든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얻어가면 그게 정말 좋은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이 성공만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인생이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실패와 낙담 끝에 뭔가를 얻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값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기 전하고 후가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확실히 있죠, 아무래도. 그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난 이유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수강생들의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금방금방 성장하는 수강생도 있어요. 뭔가 빨리 변하고 바뀌는 수강생 반면에 조금 더디는 수강생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도 이제 성적을 높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뒤떨어진 사람도 있고 운동을 똑같이 해도 몸이 빨리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더딘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고 전후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것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조금 밀어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바람이 큽니다. 요즘에 좀 남자다운 남자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적어도 의기소침하게 이러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당당한 남자다운 모습을 상상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울고 든 자세에 당당하고 눈을 회피하지 않고 그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컨택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이컨택이 제가 아까 유일하게 성형이 불가능한 항목 눈동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눈빛을 보면은 우리 가끔 눈빛만 봐도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고 뭔가 눈빛만 봐도 미치광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간혹 보여요. 별그대라는 엄청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컨택이 스킨십급의 효과를 준다고. 드라마가 아니어도 제가 실제로 제가 살면서 아이컨택 여자랑 아이컨택 하면서 느꼈을 때 되게 왠지 모르게 그냥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은 호감이 있는 이성끼리 되게 그냥 웃게 돼요. 뭔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그 간질간질한 기분이 저는 그런 썸 같은 간질간질한 느낌이 아이컨택만 해도 되게 호감 잘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컨택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사람이 남자다운 어떤 바이브를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침묵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침묵이 되게 가끔은 필요하거든요. 여자가
본인한테 되게 무례하게 굴면은 무례하다고 딱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본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나 침묵. 침묵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너의 대답에, 너의 질문이나 그런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거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다른 얘기로 웃어 넘기거나 무담담하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돼. 되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여자한테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오냐오냐 해주고 나 맞다 맞다 해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여자가 어떤 것을 잘못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여자에게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순간적으로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여자를 조금씩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 시대가 지금 많은 여자들이 잘못된 그런 뭐 사상이라든지 조금 거품이 끼게 돼 있고 되게 여러모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남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바뀌면 여자가 바뀌어요. 남자가 바뀌지 않으면 여자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항상 제가 평소에 생각이 되게 많아요.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 생각할 시간에 경험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생각하는 동안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패하면은, 근데 실패라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패가 진짜 실패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어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깎아내리는, 당신의 실패를 진짜 실패라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좀 과감하게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도 실제로 십몇 년지기 친구들 저한테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경험을 그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뭐 하나라도 더 경험치를 늘리시는 게,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너무 아예 안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잘 유도리 있게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긴장을 좀 푸는 방법이긴 한데, 자기보다 꽤 지위가 높거나 자기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한번 큰 용변을 보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반대끼고 그 사람도 틀리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나랑 크게 멀리 떨어져 완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는 심지어 저는 거기서 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는 자신감으로만 해도 너무 그게 큰 에너지가 돼요. 그런 게 꼭 자신감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말이 맞는 게, 남자한테 있어서 자신감을 내면은 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남자는 자신감이 거의 먹고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쭈뼛쭈뼛하고 뭔가 자기 주장 없고 그런 것보다는 자신감 있고 조금 더 결단력 있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좀 그루밍 관련된 건데,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려요. 그래서 항상 뭔가 좋은 인연은 이렇게 똑똑 노크하고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잘 꾸미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이미지라든가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옷을 입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면은, 아니면 혹은 꾸미고 다니거나 좀 남자다운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면은 머리를 뭐 포마드라던가 전통적인 남성상처럼 꾸미고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야성미가 있으신 분이면은 뭐 라이더 자켓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미지에 잘 맞게 꾸미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바이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뭔가 전체적으로 저는 향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향수에 요즘에 뭐 저한테 잘 어울리는, 저는 좀 깔끔한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깔끔한 향이 나는 향수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을 이렇게 요즘에 브랜딩이라고 하죠. 본인을 브랜딩한다고. 본인만 될 수 있는 개성, 그 개성을 확고하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강생 형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수강생 형님이 저한테 뭐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또 수강생 형님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만났을 때 이거 또 아까 전에 향수를 좋아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샤넬 비싼 향수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이런 좋은 것도 선물해 주셨고, 되게 형님을 제가 보면 알겠지만 많은 되게 인사이트와 되게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오늘 만나서 너무 그냥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인간적으로 반갑기도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솔직히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사회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적나라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동안 갈증이 있었던 부분을 오늘 좀 목을 축이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